재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플스톰의 소울2 블러드앤플래시냐 플래시블러드냐 아무튼 6화야 7화야? 다 웬만한 걸 다 까먹은 상태예요. 그 장기간 이 게임을 켜놓질 않아갖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이크를 켜는 것도 좀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소우2 연재 끝났냐고 일침을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끝났다. 내가 이거 엔딩 볼 거다. 얘 왜 여기부터냐. 내가 엔딩 볼 거다. 그렇게 해서 그 반드시 엔딩을 보겠다는 그 각오로 이 게임을 구입을 했고 그래서 플레이를 하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게 됐어요. 지금 다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부터 시작인지 모르겠네. 왜 여기부터 시작일까요? 여기 진짜 개빡치는 구간이었는데 슛 이걸 켜고 진짜 이거 여기 부분 맵 디자인 누가 했는지 진짜 때리고 싶어요. 이렇게 피하고 닫아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 있었고 저번에 봤던 거라고 추측되니까 여기 열렸다. 이쪽으로 가는 게 답일 것이다. 산성으로 가득한 곳인데 타고 올라갈 수 없을까요? 없네? 여기로? 아 레더가 있구나. 제가 이거 영상 안 찍으면서 잠깐 내가 어디까지 왔나 보려고 그 유튜브에다가 게임 이름 써놓고 플레이트루 풀 플레이스루라고 검색을 하면 끊김없이 한 번에 플레이한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좀 플레이를 안 막히고 착착착 플레이를 하는 걸로 가정해서 게임을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다가 대충 1.5 곱하면 1.5나 2 정도 곱하면 1회차 플레이 타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분량적으로는 아니 게임 진행 정도로는 3분의 2 정도 온 것 같고요. 게임 플레이를 하려면 한 3-4회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무튼간에 이 게임 엔딩을 보고야 말 겁니다. 저는 이 게임 엔딩 보는 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실황순계를 한다 해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건 뭐냐 폭탄이죠? 이번엔 또 어떤 퍼즐일까? 아 저기 손잡이 있다. 저 손잡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세이브가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눌러봅시다. 가자 허리. 네 이게 머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치워줘야 돼요. 이렇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밑으로 이게 지나가면은 아니구나. 한 번 더 가야 되는구나. 네, 저것도 치워야 되는데 아 폭발한다. 폭발해버려. 막혔어. 땡겨. 찼다. 오우 큰일 날뻔했네 씨. 아 이건 하나. 그 다음에 다음 방으로 짠짠짠짠짠짠 2층인가요? 2층에서 아니구나. 여기 내려가서 요거를 땡기시고 한 번 더 땡기시고 그 다음 거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여기 아씨 잠겼네. 오 잠겼네 잡혔네. 이거를 근데 퍼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것도 퍼즐이라고 해야 되나? 치우고
야씨 미치겠다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한 번 더 땡기고 그 다음에 세로 줄 땡기고 아 미친 시간 개 아 차오지 마 죽여버릴 거야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퍼즐은 아니잖아요 이게 마지막 거는 퍼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머지는 글쎄요 어떤 방법을 알았으니까 좀 더 시간에 미친 방향부터 헷갈렸어 망했다 오 잠깐만 좀만 기다려 휴. 두 번째 거 병맛이다 진짜 시작하고 뛰어나갔는데 반대편으로 뛰어나갔어 어? 아까 두 번 땡겨야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저거를 땡겨주시고 아이씨 막히지 말라고 세 번째 거 땡기고 저쪽이 문제인데 저쪽은 세 개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를 두 번 땡기고 얘를 땡겨요 두 번째 거를 땡기고 얘가 마지막이겠지? 네 얘를 땡기면 됩니다 아마도 됐어 또 있냐? 어 이제 없네요 이번엔 뭐야 어? 이번엔 뭐냐 뛰어라 뛰어 친구야 뭐지 이번에? 이건 잠겼고요 이제 없는데? 없는 거 다 왔나? 아닌가? 아이템 없고 조금만 땡기면 끝이네요 요렇게 다 했다 이러면은 아마 모든 함정이 클리어가 됐겠죠? 저기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아니면 저 빨간색 반짝반짝 하는 걸로 빨리 도망가야 되나? 여기서 죽으면 개 짜증나는데 잡았다 네. 휴. 이것도 또 목소리만 들어보면 디텍티브 탭인데 얘는 직소가 그 아 슛 아니 이거를 이거 돌아가는 중에 해야 된다고? 에? 에? 진짜? 아, 다행히 멈췄나 보네요. 됐다. 좋았어.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손잡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영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손잡이. 좋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라고 써있는데 왜 굳이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 생존자인가? 여기까지 하면은 세 번째 생존자 사실 소우원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거 퍼즐 어떻게 푸냐 몰라 야 야 너한테 퍼즐 4개 붙어 있어 몇 됐다 얘는 무슨 주제가 있나요?
아, 마약쟁이들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경찰이었나 봐요. 되게 마약쟁이를 싫어해요, 직수어. 왜냐면은 자기 자식을 유산시킨 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유산시키게 만든 게 마약쟁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이게 이 게임에서 어떻게 반전의 틈이 될지 그것이 참 귀추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설마 겁나긴 해. 네, 게임을 시작하는데 제가 게임을 해야 돼요. 뭐냐 이거? 뭐야? 아니 씨, 이게 뭐야? 다 파란, 다 반짝은 반짝반짝하는 색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응? 이렇게 하고 빨간색에 맞춘다고 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은 하얀색이 없는데? 뭐 어쩌겠냐? 어, 아직 안 끝났냐? 얘도, 얘는 노란색으로 맞추라는 얘기겠죠? 아, 얘 퍼즐이 왜 이렇게 어려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이러면? 야, 이건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 건지 모르겠어. 어쭈구? 야,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다 빨간색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어, 그래, 알아. 나도 알긴 아는데. 아! 미안해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지 않냐? 힌트, 그러니까 풀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이 게임 보스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마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아, 됐다. 네, 하나하나 플레이를 해봅시다. 일단은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붉은색, 푸른색. 여기 파란색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긴 불 다 켜진 거 아니야? 됐다. 어, 하나 됐고. 됐죠? 알았어, 기다려봐. 퍼즐을 하나 풀면 잠깐 시간이 주어지네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퍼즐을 푸는 형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하고 하얀색. 안 되네요.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아, 노란색이 없는데 여기. 씨, 미치겠네.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아, 하지마. 나도 지금 헷갈려. 여기 빨간색 찍고, 빨간색 찍고, 노란색 찍으면 돼. 아, 쉣! 아니야, 이거? 아, 진짜 거지 같네, 진짜. 이런 종류의 퍼즐을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 제한이 있고 네 개를 풀어야 되고 뭔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일단은 가장 뭐 운에 걸려갖고 뭐 풀었던 파란색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색깔이 안 겹치게 하는 게 맞나? 이건 빨간색이 없잖아, 근데. 노란색. 그러면, 뭐야. 저거를 하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쪽을 고정시키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지? 됐다. 하나 됐죠? 그러니까, 색깔이 아예 안 나오는 곳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무조건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하얀색, 얘 하얀색,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여기까지 이거 됐고 또 빨간색 맞추면 돼. 됐다. 제가 제일 어려운 거를 제일 일찍 풀었나 보네요. 여기도 많이 있죠? 이게 파란, 여기 하얀색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풀어나갑시다. 이렇게 이러면 빨간색인데 이걸 돌리면 됐다. 됐네. 마지막 하나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얘도 아마 색깔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색깔이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얘는. 근데 여기 무조건 하얀색이에요. 왜냐면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노란색을 위로 뽑고 빨간색, 하얀색, 하얀색. 여기 노란색 없는데? 아씨, 망했다. 얘도 노란색, 노란색. 됐냐? 됐다. 휴. 어 뭐야? 뭐야, 풀지 않았어요? 이걸 다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닌가? 아, 환장당했네. 혹시 푼 애들 순서가 있어야 되나? 아, 개 같다. 아까 직접 설명을 스킵했더니 이거 말고 쉬운 거부터 처리합시다.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처리합시다. 아, 대체 굿이야? 난 대체 굿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아이씨, 저 망한 것 같은데요? 저 망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됐다. 얘는 하얀색이, 야, 이거 랜덤이야. 미쳤어. 정신 안 차릴래? 야, 이걸 랜덤으로 뽑아버리면 어떡하냐?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됐다. 끝났나? 다시 시작인가? 빨간색. 하얀색이죠? 여기 없어. 여기 하얀색이고, 파란색이고. 아, 여기 빨간색이 있었네. 하얀색 맞추고, 하얀색 맞추고, 파란색. 빨간색. 됐다. 이제 됐지? 됐다. 호우씨. 얘도 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Yeah, well, you gotta make a living. What do you think, you're some sort of hero going around rescuing everybody? Please. 그래서 자기가 한 짓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Not anymore. When you get out of this cell, I'm putting you in another prison. Fuck you. I'm not going to prison. Fuck you. 쟤는 탈출하네? 쟤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주인공은 여기 뒤에 걸려있죠. 어쩔 수가 없네요. 와, 그래서 한 명을 더 살렸는데 이 다음엔 또 누굴 살려야 될지, 그리고 이게 스토리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조차 잘 모르겠어요. 진짜 게임 퍼즐 게임으로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화하고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지, 그리고 접점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어? 쥐 누구 있다. 누구 있다. 아만다야? 아만다는 아니네요. 얜 누구야, 근데? 프리짓 엘리베이터. 저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하라고 하니까 구해야죠.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 세이브가 어디냐? 이게 제일 마지막인가? 1월 14일. 1월 2일. 1월 14일이면 제가 거의 2주 동안 이 게임을 안 했네요. 그래, 내 잘못이다. 못 있어야 되고요. 이 엘리베이터 전원을 들어보게 하려면 뭔가 아이템이 필요한데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뛰어. 아, 이번에는 손잡이가 또 필요하네요. 손잡이를 구하기 위해. 그러면 이번 게임은 저거라는 거겠죠. 저 사람을 구하는 것, 이 목적이긴 한데 유일하게 얘가 누군지,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서부터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못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못.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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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이게 처음엔 피했는데 두 번째엔 막고 있어. 여기 들어왔다. 이거 일단 닫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 뜨거! 뭐야? 아, 유리파편이구나. 뜨거운 게 아니고 유리파편이었어요? 이 안쪽에 뭐가 있는데 못 남는 거 없냐?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못일 것 같아요. 여기 있다. 그렇지. 문 따게. 빠밤빰 빠밤빰. 헙. 네, 이렇게 관성 드리프트로 내가 왔다네. 이게 무너질 것 같은데. 어이 쉣.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당장 내놔. 그 도끼 당장 내놔. 개쎄 보여. 오 예스. 죽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예전에 그 옛날 컨덴드 크리미널 오리진이란 게임이 생각이 나는군요. 이 게임에 오기는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여기 가면 뭐 터질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거든요? 아닌가? 이걸 얻으면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냥 나머지는 옛날에 직소를 잡다가 자기가 그 동료가 살해당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 직소한테 엄청난 그 광기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그게 이 게임하고 얼마나 이 게임의 그 스토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하는 건데
저 솔직히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소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알았거든요. 대충 스토리를. 마지막에 해피엔딩, 배드엔딩 두 개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얘는 도대체 스토리가 뭐야? 비 오네요, 밖에? 나 근데 도끼가 있으니까 무섭진 않은데. 근데 사실 이 게임이 뭐 도끼나 방망이나 근접공격용 무기로 한번 쓰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무기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완전한 퍼즐 게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 쩌우씨! 나 다른 게임하고 헷갈렸어. 나 함정 해제하려고 저기 가고 있었어. 얘는 실패를 했네요. 안타깝게도. 일이 있으니 10개를 얻으면 참 이런 게임도 요즘 나왔으면 한글화가 됐을까? 야, 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얘 굴러가갖고 윗돌이랑 아랫돌이가 분리됐네요. 도어 실드. 자, 이 퍼즐은 시간 제한이 없으면 매우 재밌는 퍼즐이죠. 처음에는 좀 싫어했는데 플레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다. 아! 미친! 합선이 일어나버렸네? 이거 살다 보면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초록색이 연결이 되고 이거를 기초로 노란색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엘레땅.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발소리가 아 뜨거! 발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저 착각이었나 보네요. 이쪽은 전기가 통해서 지나가지는 못하고 맞냐? 전기가 통하는 거? 풀 푸시 한 번 더 푸시 한 번 더 푸시 전기가 통하는 곳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립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 당연히 막혀있겠죠? 그래. 오 뭐야? 뭐야? 어? 어? 이게 작동이 되네? 큰일 났네. 그러면은 작동한 원인이 뭐지? 작동한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긴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일 거 아니죠. 땡길 수 있겠다. 그렇지. 이거를 밀고 이걸 땡기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카드 땡기는 게 튜토리얼이라고 치면 튜토리얼을 너무 세게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튜토리얼을 이거 땡기고 여기 아이씨 더 땡길 수 있나? 더 이상 안 땡겨지네요? 나 갇혔네요? 씨 끝까지 밀자 끝까지 야, 시간 되게 빨리 간다. 됐다. 그러면 아 됐다 문이 열렸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 가까이 가면은 내 등짝에서 삑삑삑 하는 소리가 난다 이거죠. 과연 그거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왜 깜빡이는데. 어 얘 뭐야. 아 나 죽어. 카트 안 밀려요? 카트 안 밀려요? 이건가? 카트 퍼즐인데 지금 이게 움직이질 밀어 아니 밀어가 아니야? 당겨인가? 이걸 밀고 이걸 다시 당겨요. 기어하는 거 다 땡깁시다. 아, 한 번만 땡기면 되네.
이 방에만 들어가면은 그 시한 장치가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 요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요것도 땡기고. 나 무섭잖아, 근데. 요것도 땡겨야 되나? 이게 문제네요, 이게 문제인데. 아, 뜨거! 요거를 밀고, 아, 얘도 땡겨야 돼, 씨. 이제 더 땡길 데도 없다. 자. 여기는 뭐 하는 데냐. 다음 방으로 들어가면, 뭐, 씨. 다음 방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슨 퍼즐인지 확인하고, 클리어하고, 이런 3단 구조가 걸려있는데, 저 불을 꺼야겠네요? 저 불을 끌려면은 핸들을 돌리면 될 것 같은데, 핸들이 저기 있다. 이거 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아까 사람 목소리도 들렸으니까. 하지만 난 도끼를 들고 있다. 도끼. 도끼 킥? 아니네. 어, 그렇지. 오, 야, 잠깐만. 뭐야. 저건 죽은 거죠? 어, 그래. 제 생각에는 이거, 그거 같아요. 그, 약간, 꿈이라든가, 그런 비슷한 레벨일 것 같습니다. 직소가 내는 퍼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판타지하다고 해야 되나? 방금 그 죽은 친구는 저거인 것 같아요. 방화범인 것 같아요. 방화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았다. 이게 직소가 무슨 그 범죄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범죄자는 아닌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잠깐만요. 저 치킨 하나만 시키고요. 잠깐만요. 치킨 하나만 시키고. 치킨무랑 소스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까짓거 치킨 먹을 수도 있죠, 그죠? 한번 밥 먹을 시간이네. 5, 7, 0. 어, 나 무의식 중에 비밀번호만 하고 있었어. 아이고. 아. 어디 보자. 방금 문자가 왔는데. 택배 문자네요. 망했다. 택배 문자. 택배 왔다고 문자 왔는데. 이거 그냥 대충 하다가 끝내야겠네요. 얘도 죽었고. 오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를 엄청 많이 녹음했네요. 이게 아버지가 몸에 네 옷이 있습니다. 이걸로 잠긴 문을 뚫을 수가 있어요. 이건가? 그렇지. 아이씨 근데 이럴 거면은 못 알아. 뭐지? 그러니까 시체 뒤지는 거에 대해서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자학에 비해서. 전자학은 이런 거 막 구하면 시체를 뒤져갖고 뭐가 나오면 되게 유용하게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일단 막혔네요.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있다. 짠. 이거는 전자학에서 풀었던 퍼즐하고 좀 비슷하네요. 문제는 색깔이. 이거 왜 안 맞냐 이거? 같은 색은 안 맞나 보네요? 네, 같은 색은 안 맞나. 같은 색은 안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되긴 뭐가 돼? 아, 되긴 뭐가 돼? 이쪽으로 가야겠네. 아씨. 돌리는 게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 짱나네, 진짜. 어씨, 개 짱나는데? 어이. 야. 단단히 걸렸다. 단단히 걸렸다. 얘는 이거밖에 없네요, 답이. 그러면 이쪽 맞추고 얘씨얘 맞추고 이거 맞추고 그러면은 아래쪽은 해결된 것 같대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잠깐 돌려서 맞추고 잠깐만 왜 빨개지냐?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개빡친다, 진짜. 됐다. 왜 됐는지 모르겠다. 주문 수락이 지연돼요. 야, 나 주문 취소됐어, 왜? 왜 주문 취소되는지 안 가르쳐주나? 주문 수락 지연이래요? 좀 이따가 다시 시키면 되지 뭐. 자,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우리 버튼을 누르면, 환풍기가 돌면서, 환풍기가 돈다는 건 대체적으로는, 좋은 징조예요.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근데, 환풍기가 도는데 앞에가 안 막혀 있다. 그러면은 주인공이 거기에 갈릴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은 안전한 상태고 아마 전력을 복구시켰다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게임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슬슬 함정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어. 빵! 이제 뭐 긴장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지. 지금 나올 수 있는 페이크는 다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긴 좀 위험하네요. 아, 저 퍼즐 또 나왔어. 씨. 나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할 시간이군. 난 승리하고 말 것이다. 아닌가? 됐다. 천재인가? 이건 죽는 거죠, 이건. 찌부돼서 죽는 거죠. 아, 뒤로 밀려나네. 저번에 한번 풀었던 퍼즐을 더 시간 제한 많은 없는 곳에서 시킨다는 게 되게 좀, 아, 여기는 가스가 있네요. 아까 환풍기 돌렸는데 가스 왜 있는 건데? Hello? Hello? 아까 저번에 구해줬다는가? 이걸 돌리면 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왠지. 아닌가? 아, 이 친구끼리 서로 연합해갖고 이게 지나가는 게 목적인가 보네요. 적과의 동침이죠, 말하자면. 어머, 죽었는데? 좀 기다려야 되나? 여기서 저 이거 깼지. 깜짝이야, 씨. 저기 정말 싫었어. 여기서 좀이 친구가 지나가기를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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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은 스키방.
요걸 꺼주고 이 친구가 두 번째 칸 갈 때까지 기다려요. 두 번째 칸 이거 기다려요. 예, 그 다음에 저 친구가 세 번째 칸 앞에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요. 됐냐? 됐지? 어. 뭐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 페이크였어요. 젠장. 나 언제까지 이 게임에 농락당해야 돼? 난 너무 슬퍼. 진짜 이 게임 이름이 소우만 아니었어도 진작, 아니 이 게임 이름이 소우가 아니었으면 애초에 구하지도 않았겠죠? 내가 맘 먹고 시리즈를 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와, 두 번 다시 안 하지 않을까? 첫 번째 거. 그러면 이 친구가 두 번째 거를 꺼주고. 그럼 첫 번째 거 다시 켜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안 켜지는구나. 여기 지나갔죠? 이게 세 번째 건데 이걸 돌리면 안 돼요. 이걸 돌리면 얘가 죽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걸 지나가면 내가 죽잖아. 아닌가? 안 죽네? 아이씨, 뭐야? 나 내려왔당? 이걸 꺼야 되네요? 좋았어. 근데 정말 찰떡같은 커플이야. 비록 너 두 번 죽이긴 했지만. 자, 이번엔 좀 무서운데요, 지나가기. 조심해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우와! 우와,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진짜 역같다. 이거는 바깥쪽에서부터 맞춰나가면 됩니다. 바깥쪽에 그... 어, 잠깐만. 아, 돌릴 수 있는 그게 있네. 이걸 맞춰야지 돌릴 수 있구나. 잠깐만, 잠깐만. 맨 안쪽부터 봅시다. 맨 안쪽부터 봐요. 이거 왜 안 움직이냐? 이거 왜 안 움직이냐? 아, 이거 이렇게 오나? 멍충, 멍충. 이렇게? 아, 안에부터 조립해야겠다, 씨. 개빡친다. 안에부터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란색. 다 맞춰지지 않는 건가? 섞지 않는 거였어. 빨간색. 그러니까 돌리고 싶은 것만 맞추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힌트가. 아마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한꺼번에 다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아니고.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빨간색은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빨간색은 또, 어! 뭐야? 아이씨. 뭐부터 돌려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씨. 개 짜증나게 진짜.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모르잖아요. 처음 이 퍼즐을 딱 접했을 때 어떤 뭘 돌리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알려줘야지. 아, 여기부터야? 한 번 더 게임 오버다 가면 여기서 게임 끈다? 여기 통과해도 끌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갖고 여기까지만 플레이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게임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클리어는 하고 싶은데, 클리어 하려면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한번 클리어하고 더 이상 안 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 아니, 이쪽 밸브는, 위에 있는 밸브는 돌려도 되는 거예요? 돌리면 안 되는 건가? 지금 한번 돌려봅시다. 어떻게 되나? 아니면 B
비활성화됐다거나? 비활성화됐네요? 페이크였네. 완전 개페이크였네. 완전 개페이크였다. 네, 이쪽은 지나갈 수가 없고요. 제가 이 퍼즐을 풀어야 된다만 하는, 풀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 스팀을 끄는 거거든요. 이 스팀? 저 스팀을 끄는 건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세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걸 꺼야 되지 그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추스 와이즐리가 이게 있네요. 아이고 이게 있구나. 파란색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알았다. 파란색을 맞출게. 이 연병알. 이 아닌가 봐.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약간 모양이 다른데? 이거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돌리면 됩니다. 맞지? 얼추 비슷하죠? 됐다. 그 다음에 네가 그걸 열어주면 돼. 관찰을 해야 되는구나.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는 건 나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것도 함정일 수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끄는 거 맞니? 맞겠죠? 굳이 그렇게 그 밑에 됐다. 나 도끼 들고 있는 거 보이지? 원만하지 마. 갑자기 태세 전환이야. 아! He abandoned you. He told me. It didn't mean he didn't love you. 갑자기 패드립이요? It mean he got what he deserved. 아이고. 야, 도끼로 잡아. 도끼로 잡으라고. 데미지인데. 데미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게임을 여기서 중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를 왜 모르는 사람을 구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아들 얘기가 나오네요.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형사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기사화시켜갖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잘렸나 보구나. 그래갖고 디텍티브 탭이 경찰에서 잘린 거다라는 식으로 저게 나왔네요. 여기로 들어왔네? 그러면 여기 이거 언락인다 아직 뭐가 더 필요한데요? 또 어디로 테이프냐? 존 크레이머. 직소. 아는 단어만 쪼롱쪼롱 말하고 있는. 이거, 있네? 이것만 풀고 그만둡시다. 왜 오토세이브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란색인데. 붉은색. 여기 있다. 아씨, 뭔가 잘못됐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날 시험에 들게 하는군. 어때? 멋있지?
어떡하냐. 이게 잠깐만요. 정리해야 돼. 정신이 없다 지금. 너무 똑같은 짓 너무 많이 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로 가면 멈추고, 이건 맞죠. 이건 100% 맞고, 이것도 100, 여기까지는 100% 맞아요. 왜냐면은 대체 방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 요거다. 좋아 씨. 체크포인트. 여기서 게임을 종료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플레이하고 멈추려고 했는데 50분이 후쩍 가네. 그만큼 이 게임이 재밌다는 건지 재미가 없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50분. 어느 정도 게임을 진행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뭐야 이건. 플래시백에 있으려나? 아니야. 어. 로드 게임? 그러면은, 제가 지금 플레이 타임이 197분이면은 3시간 조금 넘었죠?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4시간 후반부였으니까, 뭐 조금만 더 플레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혹시 까먹은 게 아닌가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께, 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찍으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